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현상으로 국내 증시는 또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원달러 환율 1390원 돌파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앞으로 더 갈까요? 네. 예, 일단 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네.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많이 약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네. 좀 더 우리가 무게를 둔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증시의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은 하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환율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 꺾일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이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이제 환율이 꺾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증시 자체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매매 쪽과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환율이 언제 꺾이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환율이 많이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느끼는 메리트보다 환율이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할 때 느끼는 메리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언제 꺾일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매매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1,400원을 가든 1,400원을 넘어가든 거기에서 꺾이는 시기를 좀 조율해 보시는 게 그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2분기에 1,420원까지 열어둔다. 오버슈팅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2분기 이후에 좀 봐야 될까요? 네, 환율을 네. 본다라는 게 이제 네.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상승함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환율이 꺾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꺾이는 부분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환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어떻게 한다라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응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분석보다는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업종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빠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뭐 최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뭐 한 예를 들어보자면 금값이 올라갈 때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뭐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답습한다라고 제가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환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를 예로 좀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환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경기 자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올라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질문에서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 상승 시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서 매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주들 그리고 IT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조선주, IT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고환율 수혜 섹터 가운데 진짜 수혜주로 생각하시는 예. 네,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그죠.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인데 조금 더 컴팩트하게 우리가 이제 일단 네. 자동차 쪽은 꼭 보셔야 돼요. 네. 자동차 쪽도 꼭 자동차, 보셔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이제 판매량 기준으로 3위권에 들어왔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그렇죠. 근데 작년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원래 환율이 1,200원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1,300원대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늘어난 부분 에서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환율이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주 중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로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전력기기 관련 주들 같은 경우도 수출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조선주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동차 쪽과 조선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선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중공업 정도만 흑자가 나온 부분이고 한화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 턴 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미국 정부에서 네. 뭐 중국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재미없는 섹터이기도 하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많이 안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그러면 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주 좀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화가치가 유독 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 간밤에는 그래도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전쟁이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130달러까지 배럴당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네.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물가가 잡히지가 않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많이 연기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3월 달이면 금리 인하를 하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6월달을 넘어서 7월달, 9월달까지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유가가 오른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란 이제 무언가 액션을 취했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재보복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새벽쯤에 갑자기 시장이 크게 밀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쪽에 대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제가 혼자서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거는 100% 이럴 것이다라고 확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떤 그런 돌발 악재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랑 그제랑 그래도 상방 경직, 그러니까 고점 대를 맞고서 많이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가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석유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제 1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한국석유 원래는 이제 흥구석유가 가장 강하게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한국석유가 다시 한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트레이딩이 좋다라고 한다면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들 이야기하고 계시겠지만 이 SO1이라는 기업이 정제 마진 쪽에서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정제 마진이 안 좋았는데 올해에 들어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정제 마진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익분기점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형 기업이라든지 혹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SO1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뭐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유가의 흐름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의 입장이겠죠. 네, 매매, 그쵸. 트레이딩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전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전 SO1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유주가 상승하게 된다면 SO1 같은 경우가 좋고 많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국석유도 눈여겨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유가 상승에 물가 상승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가격, 앞서서도 금가격이랑 유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 같은 경우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0.8%가량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금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봤을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환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다른 통화들과의 이런 비율을 통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금값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금뿐만 아니라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주가 역의 상관관계, 우리가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이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었던 석학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과거처럼 돌아간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금값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좀 더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매매하는 방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뭐 기업이나 이런 광물들 전체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것이 금입니다. 네. 그래서 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추세 자체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두 달 정도는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금값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도 좀 있죠. 뭐 네. 금에 관련되어 있는 광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엘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금 가격은 두 달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비트코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어제 또 홍콩 ETF가 승인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0.6%가량 밀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일에 반감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뭐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900개 정도 하루에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450개밖에 채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 네. 2012년도에는 9000%가 올라왔고요. 와. 2016년도에는 28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600% 정도가 올라왔는데 반감기가 지날수록 이제 상승률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못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과거와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홍콩에서 ETF 현물을 승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홍콩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승인을 했죠. 그래서 현물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저는 조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다만 이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가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현물 ETF로 승인이 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는 증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최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주식 시장 자체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점점 더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 매력적인 종목들 참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규의 진짜 시장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